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데일리시큐에서 나온 보안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최신 트렌드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읽을 뉴스는요, 가상화폐 채굴 본넷, 도커 AWS 자격 증명 노린다라고 하는 요 글이고요. 이 제목에서 보면 알다시피 채굴 본넷, 그 다음에 이제 도커, AWS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최신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목을 굉장히 잘 뽑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글을 쓴 원본 글은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컨테이너 플랫폼에 암호화폐 채굴 각성 코드가 이제 설치되는 것들이 처음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API 포트를 노출되고 있는 도커 시스템에 이제 침해가 발생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것들, 단어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AWS, 그 다음에 GCP, 그 다음에 Azure,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AWS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AWS를요. 그런데 이제 도커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전부터 좀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 저희가 가상화인 도커 컨테이너 플랫폼들을 또 올려서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웹 서비스나 기타 이제 뭐 파일 공유 서비스나 여러 가지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것들도 다 도커로 이렇게 구성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안 쪽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관제 영역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르면 안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그 안에 이제 내부 인프라를 보시면은 도커 컨테이너 플랫폼,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운영할 때 사용하는 그런 쿠버네티스 환경들도 종종 보이고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이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외부에서도 제어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당연히 이제 제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거를 보안적으로 잘 설정을 해서 제어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걸 외부에서 이제 제어를 할때 특정한 포트에 이제 API 권한들을 부여해서 이렇게 포트가 이제 열려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권한들을 줄 겁니다. 이 API를 제어하는 특정한 이제 관리자면 관리자, 아니면 특별한 개발자면 개발자, 이렇게 그 권한들을 주게 될 건데, 이런 API 키들이나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 안쪽에 이제 이 AWS하고 서로 같이 모든 그런 인스턴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AWS하고 관련된 그런 키값들이나 그 관련된 또 AWS API 정보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뉴스에서 나온 것은 이제 외부에서 열려있는 그런 도커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콘솔, 원격으로 할수 있는 포트들이 열려있음으로써 여기에 이제 침투가 된 것이고, 침투된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서 AWS하고 관련된 그런 자격 증명들이 이제 노출이 된 것이죠. 그게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AWS 같은 경우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자격 증명들이 노출이 되면은 말 그대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노출이 된 거하고 동일한 효과입니다. 이게 관리자 권한의 그런 API 키들이 노출되면은 마음대로 범죄자들이 이제 그 권한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무한대로 막 비용들이 막 늘어나겠죠. 막 그것들을 마음대로 제어를 할까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 들어가서 그 악성 코드들을 설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IT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더 많은 서버들을 이제 감염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AWS에 관련된 자격 증명들을 훔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원본 글은요, 바로 아마 요거 원본 글들, 뭐 블로그들이 있는데, 이 도커 컨테이너 환경 쪽에 들어가면 이러한 그런 파일들이 있어요. AWS에 관련된 그런 자격 증명 관련 설정 파일들, 그 다음에 컨피그 파일들, 그리고 이 컨피그 파일에서는 또 AWS를 제어하는 그런 API 키들이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도커 컨테이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그런 쇼단, OSINT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쇼단 서비스에서도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들이 외부에 특정한 포트들이 열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포트가 열려 있으면 잘못돼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잘못된 계정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원격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외부에서 이제 도커하고 관련된 것들을 제어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요 글이에요. 요것도 블로그를 제가 글을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AWS에 관련된 자격증 면허를 탈취를 하게 되는 건데, 이 AWS 탈취된 정보들 보시면은 이렇게 액세스키하고 그 다음에 스킬트키 관련된 것들이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으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해서 이제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침투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 암호화 채굴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암호화 채굴 악성 코드들이 설치되는 것들은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들이 점점점 막 가격대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제 영상을 찍었을 때도 1 비트코인이 보통 이제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되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 악성 코드, 채굴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많이 움직입니다. 악성 코드들이요.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PC에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랜섬웨어 같은 거나 이런 암호화 채굴 악성 코드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시스템들, 뭐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등 그러한 시스템들이 워낙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개인 사용자들이 만들고 난 뒤에 그것들을 관리 안 하는 또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GitHub나 그런 데에 AWS에 관련된 자격증명들을 같이 올려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격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원들을 이용해서 이제 채굴들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공격자는 돈이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가 이제 개인 PC가 아니고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많이 감염시킨다. 물론 예전부터 개인 PC 같은 경우나 아니면 웹 호스팅 업체로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그런 서버들을 공략하는 것도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IoT 기기 쪽에서도 분명히 이런 암호화 채굴 악성 코드와 관련된 것들도 분명히 많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성능이 IoT 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직은 많이 좋지 않죠. 이 서버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더 확실한 방법들은 이렇게 자원들을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을 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본넷, 악성채굴 본넷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와 AWS의 그런 API 그런 위험성들, 자격증명의 위험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